자, 그렇다면 지난해 국내 의료기관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모두 몇 명일까요? 복수 진료를 제외하고 모두 60만 5,768명이었습니다. 앞서 제가 한방 진료 과목에 초점을 맞춰 외국인 환자 현황을 소개해드렸는데 주요 진료 과목은 피부과와 성형외과입니다. 절반 이상의 외국인 환자들이 이 진료를 받기 위해 국내를 찾았죠. 이뿐만 아니라 여러 진료 과목에서 골고루 진료를 받았는데요. 1년 전 29만여 명보다 무려 2배 이상 늘어난 건데 외국인 환자를 유치할 수 있게 된 2009년 이후 역대 최고입니다. 이들은 국내 거주 외국인이 아닙니다. 의료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이기 때문에 관광도 하게 마련이죠. 2027년 70만 명 유치가 목표였는데 이 속도라면 초과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.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일단 출입국 절차를 개선했습니다. 간병인과 보호자의 범위를 확대해서 비자 제한을 완화하고 동반자의 재정능력 입증서류 제출 의무를 면제하기도 했습니다. 또 웰리스, 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현재 서울로 몰리고 있는 외국인 환자들을 지역으로도 분산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. 더 많은 환자를 유치해서 지역 관광과 연계하겠다는 거죠. 한국의 의료는 이미 세계적인 수준에 올라 있습니다. 의료 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2천만 명 유치 목표 달성에 큰 축을 담당할 겁니다. 지금까지 SN 뉴스였습니다.